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인데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25분입니다. 자, 많은 생각하다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방송 지금 현재 녹화 방송 중입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측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다우존스는요 20일에서 저항받는다 그랬습니다. 일단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로 보시면 0.85%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60일이 휘청휘청하고 있다. 60일 이탈했습니다. 일단 2% 인근으로 최저가는 지금 현재 선물입니다만 2.93%까지 빠졌다가 지금 1.5% 정도로 하락폭 축소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닥터K가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인버스를 투입했다 했습니다. 자, 꼭 그 사람이 저에게 뭐 댓글 남겨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뭐 인버스 들어가자마자 제가 실전대 입상자라고 요새 홍보를 좀 하니까 처음 물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물리긴 뭐가 물려요. 인버스 타이밍이 그죠? 코스피는 여기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청산해 버리거든요. 손실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큰 수익도 아닙니다만 지수 돌아서는 거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인버스 다 청산했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올라갑니다. 코스닥은요 전전일 매수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해서 손실이 아닙니다. 둘 다. 자, 그것을 항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은요 시장의 상황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운다면 그 전략을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이 있으면 세부 전술들을 수립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끝내주게 랠리하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폭이 커져 있는 변동성 장세인데요. 아침 다르고 그 다음에 장 후반 다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인버스 매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목을 매수했어요. 야, 어저께 전부 매도했다며? 어저께 매도하면 오늘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참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몇 단계 더 뒤의 상황을 미리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플레이를 아침 방송 1시간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5시간 반 동안 아침에 했던 이야기 내지는 그 전략을 그대로 끌고 가야만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인버스를 투입했고 주식을 청산을 했다면 시장이 빠지지 않고 돌아서는 게 보이잖아요. 왜? 외국인이 현선물 다 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만 선물도 사줬거든요. 그렇다면 내 고집을 어저께 주식 다 던져라 했고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내 고집을 앞세우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버스 매도하고 난 다음에 빠졌습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반등 시도 중입니다. 아직까지 한 30분 남았는데요. 선물은 더 길게 합니다만 이거 땡겨가지고 1% 미만이라든지 땡겨오면요.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장중에는 반등 시도 나와서 시장이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미국이 장 마감까지 만회하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인버스 청산했다고 그러면 손안 대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 밑으로 또 깨져서요, 여기 반등 못하고 밑으로 처지죠. 인버스 다시 투입합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이 하루 포지션 잡았다고 끝까지 들어간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1분에도 샀다 팔았다 해요. 1분에도. 그죠? 이렇게 여기 보면요, 이걸 딱 설명해 드리면 돼요. 자, 여기 앞전 저점 있죠? 여기가 딱 무너지는 일이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 빠르게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 들어갑니다. 한 방에 다 들어가진 않겠죠? 근데 여기 이제 저항권이니까 여기 올라오는 거 감안해서 여기서 밀릴 수도 있다 싶어 여기서 또 추가 매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이거를 미련하게 쭉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평가 손입니다.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등하는 걸 인정해 버리잖아요. 청산합니다. 정리할게요. 공매도와 같이 선물은 매도를 먼저 할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매도했고 반등 나와도 여기서 튕겨 내려올 수 있으니 여기 또 여기도 이평선의 저항권이니까 매도를 했다 칩시다. 그럼 평균 단가 여기 정도죠. 빠지는 것 같아서 홀딩 하다가 여기에서 딱 청산하거든요. 그죠? 왜? 돌아서니까요. 그러면 약 손실 정도로 커버 되는 것인데 그냥 들고 있죠? 월요일 날 만약에 미국 시장하고 무관하게 내지는 미국 시장이 적당히 끝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손실 확대입니다. 닥터K의 전략은요,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큰 수익 내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죠? 뭐 크게 손실 난 것도 없습니다만, 마음가짐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수비적인 자세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방송을 열은 이유는요, 그것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전제했습니다. 자, 추가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침에 생방송 때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 있어요? 다 던지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전략 드렸고요. 시장이 위험하니까요. 월선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추가 하락하다가 그대로 땡겨 올리면서 도치 모양을 만들잖아요. 아래꼬리를 달잖아요. 여러분들 캔들의 기본에 도치는 뭐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방향의 전환이 가능한 모습이 도치입니다. 그렇다면 20일에 지지를 하고 있고요. 20일까지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만 특히 코스피는요, 지지 권역이기 때문에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현선물 다 사줘요. 그러면 욕심 부릴 게 아니라 또 한번 전략상, 전술상, 큰 전략은 뭐다? 변동성이 큰, 지금 현재 조정이 가능한 권역이니까 수비적으로 현금 보유도 해가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인버스도 투입해가면서 종목은 타이트하게 압축한다. 그게 큰 전략? 전술은요,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으니 일단 후퇴한다, 인버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액티브하고 아니면 시장 상황에 잘 순응하면서 대응을 잘하는 전략인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자, 그러면 종목 사 들어갔어요. 그죠? 인버스를 다 청산했거든요. 사실 한10% 내지는 15% 정도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30%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를요. 현금 40%. 자, 이런 전략들 뭐다 오픈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저의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오픈하겠습니다. 자, 한15% 정도는 5% 10% 이런 식으로 축소했고요. 시장 상황이 아무리 봐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반등도 할수 있다 싶어 일단 다 청산. 약수익이거든요.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큰 변동 없으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야, 이게 만약에 시장이 빠져버리면
인버스 던진 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 미련이거든요. 올라가 버리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빠지면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1% 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빠지면요. 인버스가 수익 난거 맞아요. 저는 전략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 인버스가 손실이 아니니까 일단 청산. 그죠? 손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월요일날 빠지면 수익을 못 챙긴 것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손실 아니다 이겁니다. 팔자마자 올라가죠. 가만 냅뒀으면 약 손실이거든요. 가만 냅뒀으면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 표해 드릴게. 뭐 타이밍도 나빴습니까? 닥터케이가 선물 트레이드라니까요. 선물 입상자라니까요. 실전데 그게 꼴보기 싫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댓글 다는지 몰라도 없는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청산했다니까요. 올라갔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요. 현금 100%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죠? 현금 100%로. 그 생각에 판단은 한 5분 사이입니다. 한 5분 사이. 그러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기존의 전략은 시장이 만약에 크게 빠지면 주도주 성량을 더싼 가격으로 세일한 가격으로 사겠다가 원래 전략이었는데요. 세일을 큰 폭으로 안할것 같아. 그쵸? 뭐50% 세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 세일, 10% 세일밖에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들어갑니다. 그죠? 현대모비스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만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외국인 샀네요, 오늘도. 그죠? 외국인 올째 삽니다. 그죠? 판 가격 밑입니다. 판 가격 밑이에요. 사놨어요. 그죠? 주식 전량 매도하고, 그죠? 밑에서 사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삼성 SDI. 사놨어요. 이것도 판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죠? 자, 외국계 기관 사들어왔네요. 20일 밑에 딱 받쳐놓고 딱 붙어 있죠.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 있어요?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KMW 이거 사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급은 별로였습니다만 자 20일 인근입니다. 그죠? 원래는 8만 정도 오면 살려고 했는데요. 8만 안 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1차 매수 들어갔으니 만약에 휘청하면요. 60일 올라옵니다. 평소에 말하는 이야기하고 틀린 거 있는가 봐요. 20일에 매수하고 60일 올라오니까 60일에서 추가 매수해서 적절히 분할 매수 대응하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5G를 사 들어간 이유도요. 다른 애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RFHIC나 그죠? 에스테크나 오이솔루션 반등하고 있는데 KMW 마이너스 0. 몇이었거든요. 그죠? 여기 인근에 샀어요. 사자마자 올라가긴 했어요. 뭐 얼마 안 됩니다만, 그죠? 3개 다 편입 가격보다 다 위입니다. 하나는 보합인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날 5G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때 KMW는 별로 간거 없으니까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들어갔다. 자, 매수 포인트가 이상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댓글에 본인의 의견을 남겨보십시오. 저도 댓글에다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생각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밤새도록 제가 미국 시장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상황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자, 시장이 나스닥이 반등하는 거 봤고 다우존스도 장중에는 반등하는 거 봤거든요. 그렇다면 나스닥이 60일에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와 버리면 인버스를 홀딩하게 되면 손실이 잘하면 크게 날 수도 있다. 뭐 크봐야 당장은 뭐4% 미만 이 정도겠습니다만
인버스 2X니까요. 흔히 말하는 꽃버스니까 한 2% 가면 4% 손실입니다. 자, 손실 그거 감내하고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손실 아니니까 적당히 청산하고 시장이 돌아서는 거 장중입니다. 장중에 봤으니까 일단 후퇴할 것인가? 저는 일단 후퇴했다. 일단 후퇴했다. 못 먹은 것은 손실은 아닌 것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못 먹은 것은 손실은 아니니까 그죠? 손실 최소화를 그러니까 여기 수익 많이 취하기보다는 다시 여기 앞선 상황처럼 반등해서 손실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손실 회피를 했다. 그것이 제 전략이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크게 아쉬움 없습니다. 크게 아쉬움 없어요. 그리고 주식 현금 100%로 들고 가는 데에 대한 부분도 판단에 무리 없다. 전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의외로 외국인이 안 던져요. 그죠? 그래서 종목도 모든 종목이 빠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종목이 빠질 수 없어요. 시장이 여기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는요 몇 종목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장 후반 인근으로 가면서 뻘긋뻘긋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더 많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누가 웃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내지는 미련을 버리고 시장에 순응하고 그게 발빠른 대응을 할줄 알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 내지는 과단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웃을 것인지 자, 흔히 말하는 꽃버스 있죠. 꽃버스 인버스 사서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개 물린 사람 천지 아닙니까? 천지 시장 7월 위기설 뭐 8월 위기설 뭐 매달 위기설 당연해요. 시장이 한순간도 안 심놓을 수 있는 시장은 잘 없어요. 추세 상승할 때는 비교적 마음 편하겠습니다만 여기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왔습니까? 시장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야, 끝내주니까 끝까지 들고 와요.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까? 빠진다, 위험하다, 큰일 난다.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시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인버스, 몇 억을 질렀는데, 끝까지 들고 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여기 이런 데가 인버스 타이밍 맞거든요? 여기 이런 데 인버스 타이밍 맞아요. 근데 돌아서고 안 죽고 하면요. 손 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결국 큰 손실 보고 시장에 손을 그냥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뺨한테 살짝 스칠 것 같아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장에다가 조금 웃기는 비유입니다만, 형, 잘못했어. 이러고 딱 나왔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오래 살아남는지, 누가 성공 투자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